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좀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생각이 부유하면 삶도 부유해지고,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지게 된다. 멘탈 게임에서 일단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현저히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부유한 생각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1. 내가 만들어 간다. 삶에서 모든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스스로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생각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 간다. 생각 두 번째입니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절대로 남 탓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 속죄양을 찾을 것이 아니고, 누군가 비난할 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치는 일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남 탓이 시작되는 순간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책임이 없으면 분발도 없고, 노력도 없고, 성취 가능성들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 탓, 나라 탓, 시대 탓, 머리 탓, 학벌 탓, 이제 내 사전에는 그런 단어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두 번째 부유한 생각은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생각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다. 포기하자 말자는 거죠.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단하지 말자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내한테도 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죠. 먼저 기회가 오는 사람이 있고, 뒤에 기회가 오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아주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 삶이 길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은 저는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온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수백 권의 책을 쓸수 있었던 것은 컨텐츠 만드는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 세 번째는 그래도 기회는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 이야기 많이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남들 이야기는 남생은 남생이고 자기생은 자기생이니까. 네 번째입니다. 생각 네 번째. 내가 책임을 진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책임, 책임, 또 책임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 중요하냐? 책임감을 가질 때 분발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야 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이유나 명분이 생기는 거죠. 생각 네 번째는 내가 책임을 진다. 생각 다섯 번째입니다. 더 이상 안정은 없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은퇴 이전까지는 편안한 것, 세상 기준으로 안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삶 자체가 변하니까.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안정이 있겠냐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에 안정된 것이 조금 있다가 변하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또 안정감을 찾은 또 변해 있을 때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그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마음 그대로 기꺼이. 정말 그런데 오늘날은 격동의 변화죠. 시대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된 모양, 삶의 본질, 그것은 바로 삶은 변하다. 생각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안정은 없다. 생각 여섯 번째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다수가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의심해 보는 거죠. 어차피 삶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상대의 삶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고 당신의 삶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것이죠.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행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남의 선전과 선동에 휙 하고 눈이 감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상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서비스 모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남들 따라가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혁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와 혁신은 나만의 생각이 있을 때 나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여섯 번째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생각 일곱 번째. 최선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한 몰입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대충 때우지 삶은 안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대정신으로 생각하면 지상에서 머무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치 그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옛날 세상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목적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유하게 생각하는 방법 7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유한 생각 7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멘탈 게임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부유하면 삶도 부유해질 것이고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것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